여기 모벤픽이 유명한 모벤픽. 미션베이 9시에 잭슨이 바래다주고 집에서 미션베이로 왔습니다. 8호와 9호가 이번 주에 도착하시기 때문에 오늘 8호 집에 열쇠를 부동산에 가지러 갔다가 9호 집에 열쇠를 가드로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톰슨 여기 있는데 어디 있지? 저기 끝에 있나 보다. 메디테리안 스트리트 푸드 저기 맛있었는데. 자, 탈이 많고 논란이 많았던 9호 집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룩을 칠해놓으면 좀 늘어. 샤워장이 넓어서 좋네, 샤워장이. 근데 이 배수구멍에 이 머리카락 걸러내는 게 없다고 어머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싹 이렇게 뿌려놓기만 하면 이렇게 응가묵고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솔로 닦아요. 이거 싹 뿌려놓으면 뿌려놓고 한 뭐 10분, 20분 정도? 그 다음 화장실 갈 때까지 이렇게 쓱 해놓으면 알아서 싹 없어져요. 자, 이 집에 조금 사연이 있어요. 이 집이 학교랑 2km가 안 되거든요. 차로 한 뭐 4분에서 5분? 근데 학교 근처에 너무 집이 없는 거야. 근데 학교 약간 떨어진 데도 집을 다 봤죠. 근데 이제 여기가 오클랜드가 플러드 때문에 물에 잠긴 집이 너무 많아서 렌트 물량이 너무 없고 너무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아 집이 너무 없어 큰일 났어 어떡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새 집이 학교 근처에 899불로 나온 거예요. 방 3개. 아 진짜 보러 왔죠. 그 집을 이제 딱 보러 왔는데 그때 뭐 한국분 두 분 계셨고 저랑 이렇게 해서 집을 봤는데 899는 너무 오버한 것 같은 거지, 내 생각에. 아, 뭐, 새 집이고, 뭐, 동네도, 뭐, 여기 세넬리였으니까, 뭐, 동네도 괜찮고, 학교랑 가깝고, 모든 게 괜찮아. 세이프하고. 근데 이게 구조가, 뭐, 방 4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넓다든지, 아니면 아랫방에 샤워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랫방을 좀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든지, 뭐, 이러면 내가 뭐, 900불, 899는 또 뭐야? 899면 899이지. 애니메이 900불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한 850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원래 뭐 깎는 거 잘 못하거든요. 진짜 깎는 거 잘 못해.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깎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한번 데릴 때 이 집을 안 할 생각으로 와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집이 좀 많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한 뭐 800불? 택배 내 소리 사실 건네본 거죠. 800불 900불에 내놨는데 800불 해줄 데가 없지. 이 사람들이 10불 깎아줘도 진짜 많이 깎아주는데 여기 시스템이 자기가 좀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800불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자기 생각이 한 몇십불 정도 깎아줄 생각이 있겠구나. 나는 이제 벌레 집 통사하고 있어. 그런 생각 한 거지. 나도 800불까지 생각 안 했지. 그냥 800불 지르면은 이제 그 사람 뭐 870 얘기하고 그럼 나는 한 830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고시에이션 하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한 850불에 딜을 볼 생각이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또 이 집을 계약을 해놓고 한 달 정도 비워 있어야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달을 이제 비워놓기 싫은 거지.
890불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돈을 먼저 일주치를 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석유화학에 집을 잡아놓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890불을 보내려고 하던 찰나에 극적으로 혹시나 마지막으로 미련이 남아서 트레이드미를 한 번에 봤거든요. 이 옆집이 820불에 나온 거야. 옆집 820불. 그래서 옆집에다가 빨리 내가 이메일 했지. 그 옆집을 내가 다른 집을 봤다. 너네 집 어떤 구조인지 안다. 우리 빨리 신청서 넣겠다. 안 봐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새 집이니까. 820인데 우리 그 구호집 어머님이 그래도 이 집은 냉장고 세탁기랑 포함이고 매트리스도 다 포함이니까 그 정도면은 뭐 괜찮지. 가격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포함되어 있으면 주당 뭐 한 20불, 30불 정도 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집주인한테 옆집에 광고 링크를 주면서 너네 옆집 820에 나왔던데 우리 850에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 집주인이 바로. 그래, 너의 제안이 리저너블하구나. 이러더니 바로 850불에 콜. 그 전에는 이 다른 옆집은 뭐 910불에 줘서 자기도 가격 깎은 거다 어쨌든 뭐 이런 소리 하더니. 그래서 어쨌든 극적으로 850불에 우리가 입주날을 도착날 3일 전으로 그것도 잘 매치를 해가지고 이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내가 별 이 집 무슨 900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집도 깨끗하고 어차피 새 집이니까 그리고 핏펌프도 두 개나 있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 방도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도 않고 거실도 난 되게 작게 생각했는데 괜찮네. 그리고 뒤에 마당도 있고 이런 그 뭐지 화이트웨어 이런 것도 다 좋은 걸로 좀 돼 있고 저 디시워시나 이런 거 다 새 거고 오케이 I like it. 구호집 토요일에 만나요. 바이바이. 자 이번에는 895 두 대게 정착을 동시에 하는 이런 화려한 업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두 집 첫 입주 전에 이제 키 받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업 하는 거는 이제 구호집은 했고 8호집은 오늘 들어갈 건데 아침에 두 집 다 가구 가전이 와요. 근데 구호집은 가전이 포함이라서 가구만 봤는데 시간대를 내가 정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딜리버리를. 그래서 일단 전화 와서 전날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딜리버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난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임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잘해야 돼. 오늘 10시에 동시에 10시에서 11시 반 사이 또는 10시에서 12시 사이 8호와 9호에 지금 오버래핑 되는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선 구호집 가구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배달하기 그러니까 두 집이 가깝거든요. 한 10분 차로. 그래서 배달하기 30분 전에 연락을 달라고 미리 리퀘스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구호집의 가구가 지금 10시에 온다고 해서 제가 10시까지 구호집에 가서 가구를 받고 근데 가전이 8호집이 10시에서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해서 내가 10시 30분 이후에 가전을 받을 수 있다고 얘네가 문자를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락을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임 매니지먼트가 잘 되는지 안 돼도 다 해결은 돼요. 어쨌든 한번 그래서 지금 빨리 구호집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좀 막힙니다. 하이. 오케이, 하루차 잘 나옵니다. 어제 약간 this is the bad frame, right? So are you able to put the next floor at the left side bedroom? Is it chairs? Yeah, chairs need to be here. Seven legs. 자, 여기 타겟도 역시 대형 회사들이 딜리버리가 정확하고 좋네. 자, 이제 빨리 저는 8호집 저는 8호집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자, 8호집으로 빨리 이동. 빅피처라는 소설을 보면 모든 실수는 당황함에서 나온다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잖아요. 저 역시 되게 저의 그 블러드가 약간 조금 그런 스타일이라 당황함이 늘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빅피처의 그 가르침을 잃지 않으려고. 그린그린하네. 4월의 마지막 여름을 풋 잡는 이 날씨. 4월까지 한창이
해도 참.